지난주 가족 부흥회 양승구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30년을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상 구원 받으셨다는 간증과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3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내용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좋은 것은 즉각 벤치마킹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뿐 아니라 이후에 저랑 교제도 나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집에서 홈트로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일부터 이렇게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뭐 팔굽혀펴기랑 뭐 플랭크라 그러나요? 그리고 뭐 턱걸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평소 좋은 것은 즉각 벤치마킹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생각 가지고. 그래서 지난 한주 동안은 이 새벽마다 성도님 한명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히 미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미취학부서 예고까지 포함해서 꼬마들, 진짜 꼬마들. 저기 지금, 우리 뭐 할인이도 있고 그런데 새벽마다 꼬마들까지 포함해서 배우자 잘 만나서 믿음 안에 행복한 가족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양승우 목사님 그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될 때까지 그 결혼 그 정년기가 될 때까지 내가 이 기도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겠다. 배우자 잘 만나서 믿음 안에 행복한 가족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25년 만에 그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예, 그 주인공이 누구죠? 예, 바로 아브라함이죠.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은 75세 때 소명을 받았는데 100세 때 지금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양승구 목사님 몇년 기도했댔죠? 30년. 그리고 아브라함 25년. 우리는 그 해피엔딩의 결과에 대한 간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하지만 그 인고의 세월, 눈물 지었던 경험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우리 공동체의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성경책 읽는 분들은 한번 차근히 이렇게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죠? 먼저, 그렇죠. Excellent.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써도 되는데 구태여 두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외에 또한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 등장하는데요. 예, 뭐라고요? 노년이라는 단어 또한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7절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여러분, 이렇게 짧은 7절의 이 말씀 속에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팁이 있는데 특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끊긴 불가능한 노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강조함으로써 낙심될 일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특히
2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이 표현을 앞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늙은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평범하지 않은 기적 같은 사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 응답하시지 않고 2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응답하셨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첫째는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원하는 것,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생애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인격을 훈련하는 기간을 두기 원하셨어요. 믿음은 인내와 함께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도 바로 인내요, 오래 참음이죠. 인내에 자주 실패하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인내와 지금 당장은 병립할 수 없는 단어죠. 그만큼 성격 급한 우리네 인생들에게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머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 응답받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뭔가 고민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 또한 우리네 인생처럼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 때문에 고뇌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매달리고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 쉽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고 기도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고 응답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코너로 몰고 가시죠. 아브라함의 상식에서는 자신이 100세 그리고 생리가 끊긴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든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포기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요, 목양을 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은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막 쟁취하고 막 나가고 이런 것에 힘을 더 쏟았다면 요새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참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저에게 그때그때 믿음을 주셔서 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내 두 손 두 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녀지만 이 자녀 내 의지로, 내 의도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할수 없어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난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라게 하시고 그런 것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녀들을 위해, 특히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지 않으시나 조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벤치마킹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제가 우리 오늘 간증한 승현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것 같은데 한 요새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졌으니까 아, 30년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듯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지 않으시나 조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정한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신앙의 비웃음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운 분. 아, 저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아,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웃음이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를 통해 중요한 주제를 전개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웃음이라는 단어는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도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심하며 웃었죠.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잘될 겁니다. 근데 대놓고 하면 예의는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웃은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예.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심하며 웃었어요. 사라는 어땠냐? 사라 또한 늙은 자신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속으로 웃으며 불신했어요. 그래도 예의는 있어요. 대놓고 웃자. 여러분 막 비전을 선포하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사랑방에서 모일 때 목사님 그건 세상을 몰라서 대놓고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근데 예의는 있었어요. 근데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함량 미달 같은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아,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기가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대놓고 막
불신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래 너 비웃었지? 딴 사람한테 딱 그게 되게 해가지고 너 봐봐 비웃었지? 다음에는 그럴 막 이렇게도 하고 싶을 텐데 이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함량 미달 같은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이 아니라 감격에 가득 찬 기쁨의 웃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와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웃어주잖아요. 함께 기뻐해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의 성취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는 물론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격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체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볼 때도 업앤다운 비웃고 함량미달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시각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당당하게 올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런데 두 번이나 누이로 속이고 비웃고 주저리 주저리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에 대한 내용도 얘가 비웃었다. 얘도 나한테 대놓고는 비웃지 않았지만 속으로 웃었다. 그런 뒤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한 가지 수식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주 앞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그 마음을 훌륭한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변화, 신앙의 회복, 이게 되겠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순간순간 회의와 의심이 들어도 결국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훌륭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없는 자비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새가족 교육할 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적용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반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약속의 성취는 순종의 반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반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순종의 반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주목해 봅시다. 우리 3에서 4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 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도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죠. 신앙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 받았을 때 사명과 연결하여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신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양육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그때 은혜를 기억하여 양육의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동참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 할 이유를 뽑자면 수백 개도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은혜 받았던 거 그거 기억해서 그래 이번에도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동참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우리 집사 임직 교육 간증하시는 분들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시는 게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 그것만은 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 혹시 이삭의 출생 같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축복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은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등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오면서도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오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어떤 액팅 막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막 세계 선교 막 이 직원들이랑 막 같이 막 조직해서 뭘 나가고 막 교회에서 뭘 하고 막 액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사명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영혼이 잘 되는 쪽에 내 시간과 헌신을 투자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야만 영혼의 부익부 점점 잘 되는 역사가 계속되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을 담아 헨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겐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 그리고 그 헨리 나우겐 다 아실 텐데 이 책이 좀 독특한 게 이 헨리 나우겐이 평생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고민을 담은 편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자필로 그 편지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헨리 나우겐이 썼던 편지들의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이걸 제가 지난주에 좀 읽었는데 이 사랑을 담아 헨리라는 책 이 부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쓴 영혼의 편지들. 그런데 이 여러 편지들 중에 그중 친애하는 루스에게라는 편지글이 참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편지들이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아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었는데 편지였는데 이 편지는요. 최근에 기도응답을 받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멋지게 살고 있는 루스라는 여인이 제가 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 편지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대답.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여인에게 권고하는 두 가지 제안이 깊은 울림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제가 최근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더 섬겨야 될까요? 이럴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헨리 나우엔의 대답이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오셨고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복을 주셨군요. 우리 사회에서 당신처럼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손쉽게 제안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떠오르는군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당신은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더욱더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명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공책을 한 권 사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으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취업을 했다, 아니면 내 자녀가 결혼을 했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좋은 일이 생기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 순간만은. 여유라는 게 막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가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보다는 응답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시간에 감사 기도문을 적어보고 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땐 사람은 나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받은 기도 응답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에 공책을 한번 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이삭의 출생 같은 축복 받았을 때 우리 영혼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양순구 목사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새벽에, 이거는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해서 다 기도해요. 새벽에. 진짜로. 이제 사랑방이 있으니까 이제 다 처음에 남성 사랑방, 아브라함 사랑방, 호산나 사랑방, 애슐리 사랑방 하나하나 하니까 쫙 이제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제 미취학 부서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오, 기도 시간이 어쩔 때는 제가 평소 하던 여기가 이제 학교니까 한 7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막 8시까지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나 기도가 잘 안 돼서 고민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노트를 적어서 우리 성도들 이름, 지금 막 수백 명 아니니까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기도의 분량 될 때까지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신 거구나. 지금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니까 제가 평소 기도하는 시간 다 채워지더라고요. 한번 노트에 적어서 꼭 눈 감고만 기도가 됩니까? 그냥 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히려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지 제가 그것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왠지 부담되고 대단한 일을 숙제처럼 해야 한다고 여겨지지는 않나요? 하지만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진실한 감사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나는 그래도 현재는 기쁘고 평안하니 노트를 한 권 사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점 더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진짜 우리 서울로 교회 가장 멋진 모습 다 솔직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얼마나 솔직하게 나눕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이삭의 출생 같은 약속의 성취, 25년 만에 그 성취, 드라마틱한 간증이 내 삶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간증이어야 좋지. 아무리 옆 사람 간증 많이 들어도 도전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왠지 모를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분은 안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 이삭도 좋고 양순구 목사님도 좋지만 저도요 30년은 아니더라도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내 간증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출생 장면을 묵상하며 오버랩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 아담의 타락으로부터의 긴 기다림의 과정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적 방법으로 오셔서 마침내 당신의 구속순환의 영원한 결과로서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사하셨죠. 이삭의 출생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각기 제 길로 간 함량 미달의 죄 덩어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약속의 성취,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저 사람의 간증이 내 간증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임신이 안 됐는데 25년 만에 그 약속대로 여러분 생명이 출생되는 거 우리 전교인이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된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응답, 그 기쁨을 이미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삭의 출생 같은 모두가 부러워할 기도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제가 어제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죠.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 이행시, 자꾸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린이 캠프 주제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응답의 간증조차 비교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근데 나는 그런데 우리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이미 가장 좋은 거 에베소서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 이삭의 출생이라는 기도 응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 기도 응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그 영원한 기도 응답 그 보고 그 주님의 그 신령한 복에 접속하는 자는 비교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범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